지현이가 EA 6호고요. EA 6호에서는 뭐 했나요? EA 5 아니에요? 네? EA 5 아니에요? EA 6호인데요? 아, 참, 5호군요. 미안합니다. 오늘 6호 했군요. 예. 어우, 깜짝이야, 그치. 가슴이 철렁했지. EA 5호는 뭐 어떤 거 하는 거던가요? 다시 단어죠? 그럼 다음 시간에, 아, 오늘 한건 뭐예요? 주요 문장이겠죠? 그 다음 시간에 뭐겠어요? 전체 문장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전체 문장 다시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그 다음은 다시 단어겠죠? 1레벨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위기 파악이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치우고요. 오케이. 그래서 토끼는 rabbit 써보겠습니다. rabbit. 그래서 여기까지 rab. 얘는 rabbit. b가 두개 있는 거 조심하고 rab 할때 rab가 아니고 rab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rabbit. 무슨 시예요? 이름씨. 이름씨면 몇 가지 종류의 이름씨로 나뉜다고 그랬더라? 셀수 있는 이름씨와 셀수 없는 이름씨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요. 얘는 셀수 있으니까 한 마리 있으면 rabbit. 두 마리 이상 있으면 rabbit츠 되겠죠. t 뒤에 s가 붙이는 츠라는 소리가 납니다. 토끼들 rabbi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타이거가 아니고 tiger. 타이거가 어디 있습니까? tiger 써볼까요? t i g e r. 그래서 소리 아 탑니까? 그러면 타고야 타고.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뭐 되고 있어? 그럼 티거야, 티거? 독일 사람들은 티거라 그런다 그래. 여기까지 소리 타이.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거. 무슨 씨? 셀 수? 됐습니까? 한 마리 있으면 tiger. 두 마리 이상 있으면 tigers. 됐습니까? tiger는 안만 길어봤자 tigers는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Tiger. 같아요.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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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lish의 뜻은 어리석은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Okay. Foolish boy. 어떤 boy? 어리석은 아이. Okay. 그럼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Fool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추측. 바보, fool, 바보 같은, foolish, 바보, fool, 무슨 시? 아, fool이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시가 됩니까? 이름 시죠.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몰라요? 이거 뭐예요? child. 그럼 이거 뭐겠어요? childish. childish. childish의 뜻은 뭘까요?
foolish, child, childish. childish 뜻이 뭘까요? 뭐지? 뭐고? child 뜻이 뭐예요? 어, 아이. 아이. 그럼 childish는? childish는? 차드시는 뭐? 차드시는 뭐? 애 같아. 어린이. child. child. 어린이. child. child. 애 같은. childish. childish. 바보. fool. 바보 같은. foolish. foolish. 됐습니까? 이건 무슨 시 무슨 시 관계네.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시. foolish. 네, 그래서 어떤 시죠?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그랬더라?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제 다음 오늘 뭐 쭉 했으니까 그렇죠? 네. 쭉 나오죠. 계속해서 sorry. Hey,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나는 미안하다. I'm sorry. 이렇게 하면 돼? I.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면 뭐 마법을 부리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미가 어떤 시 앞에? 아무데나 앞에 말고요.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씁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sorry 고요. 뭐라고요? 네? 너 지금 스피킹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한번 들어보. 뭐라고요 소리가? 덜리시 어떻게 했어요? D.I.P. 아직도 BDP형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U.S.Y. 얘가 무슨 소리 난다고요? 좀 소리가 특이하긴 특이하죠. 근데 여기에 L이 없는데 너는 왜 발음할 때 L이 들어있는 것 같은 소리를 내냐?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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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는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 뭔데? U, O, O. 근데 얘는 특이하게 E 소리 내고 있습니다. Busy. Okay, Busy 무슨 시예요? 어떤 바쁜 발음이 틀렸고요. 이상한 발음. 이따 스피킹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Fox. Fox. 무슨 시? 이런 시. 면 몇 가지 종류가 있어? 두 가지. 뭐 할 수 있는 녀석과 뭐 할 수 없는 녀석? 셀 수 있는 녀석과 셀 수 없는 녀석. 얘는 셀 수 있어요. 있으니까 한 마리 있으면 어, 박. 어, 박스라고 할 거고 두 마리 이상 있으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스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ES 해야 된다. 상자 상자들 boxes. 여기에 박스 할 때 스 소리로 끝나는 경우 스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스 소리 뒤에 그냥 스 소리 나는 녀석 붙으면 박스 스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소리 나는 녀석을
끼워 넣어주고요. 그 녀석이 이 소리 나는 녀석이 뭐다? 이다. 됐습니까? foxes가 아니고 foxes. foxes. 스 소리 끝나면 이 소리 나는 이를 쓴 다음에 s를 붙여줘야 된다. 라고 설명드렸으니까 다음번에 난 기억해야겠죠? 계속해서 sleepy. sleepy.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고? sleep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sleep이 1번 뜻일 때 무슨 시? 하다 시. 2번 뜻일 땐 어떤 시? 아, 어떤 시예요? 잠인데. 너는 무엇이 부족하니? 너는 요즘 무엇이 부족하니? 잠이 부족하대요.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 비 내리는 rain. 비 내리는 rain. rainy. 그러면 이 뜻을 갖고 있는 녀석은 rain. rain. rain, rainy, sleep, sleepy. 그렇네? sleepy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sleepy. 계속해서 down. down.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영어로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네. 그렇습니까? 읽어볼까요? sit down. sit down. 뭐하다? 앉다. 앉다. 어느 쪽으로? 아래로. 아래쪽으로. 이거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 반대되는 표현은? 반대되는 표현은? shout out. 네? 네. 이게 shout이야? 이건 뭔데? n 이거는 ten. stand up. stand up. stand의 뜻은 일어. 일어야? 네. 서다. up은 위로. 어디로? 위로. stand, sit 반대말. 앉다, 서다, 앉다 반대말. 위로, 아래로 반대말. down. 그래서 into. into는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써요. 읽어 볼까요? into the room. into the room. 뜻은 방 안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the 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뭐라고요? 앞제비시 전치사라고요. 네. 그럼 거기서 배운 적 있죠? 네. 그 방 안으로 into the room. into the room. 그 상자 안으로 into the bag. 그 가방 안으로 into the bag. into. 무슨 시다? 앞제비시 전치.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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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어떤 시? 반대말은 sad. hole. 아 참. 구멍. hole. hole.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 이면 셀 수 있나 없나 따져야 돼요? 셀 수? 당연히
당연히 있죠. 그 구멍 안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The hole. 무슨 뜻이야? 그 구멍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야? 무엇을 찾아봐라? 그 구멍을 찾아봐라. 무슨 씨? 아, 그래요? 이런데 이게 어떤 씨가 됩니까? 무슨 씨? 이름 씨. 이름 씨 앞에 붙어서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른 질문으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예를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앞제비 씨 전치사라고 한다. Look. Look. 이런 뜻일 때 보다 뭐뭐해 보인다라는 뜻일 땐 무슨 씨? 하다시 표정, 모습이란 뜻일 땐 이름 씨 무엇이 좋니? 표정이 좋다. Look. Sad. 반대말. Sad. Happy. Help. 무슨 시? 무슨 시? 이름 씨. 무엇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무엇이면 이름 씨. 뭐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하다 씨. Help. Hungry. 써볼까요? Hey, 무슨 시? Hungry. 무슨 시? 아니, 어떤 시? Hungry. Full? Full? 이건 뭐야? Ball. 이건 뭐야? Ball. 이건 뭐야? Fall. 이건 call. 그래서 for 폴이 이런 뜻일 때 무슨 시? 이런 뜻일 땐 이름시 됐습니까? fall not 그래서 tired. Tired. 오케이, 무슨 시? Tired. Dear. Dear. 무슨 시? 이름 씨. 이름 씨면 셀수 있나 없나? 오케이, 한 마리면 dear. 두 마리 이상이면 셀수 있는 애는 S 안 붙여요. 알겠습니까? Dears 이렇게 안 해. 두 마리 이상이면 그냥 Dear라고 합니다. 두 마리면 Two Dear, Three Dear, Four Dear, 한 마리면 A Dear. 이걸 보고 단수, 복수 형태와 같은 명사 이름치라고 합니다. 단복수 형태와 같아요. 그게 뭐 어쨌다고? 정상적인 녀석은 어떻다? 이런 애가 일반적이다.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특이한 녀석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Dear. 오케이. 그래서 쓰기 아까 전에 채점했고요. 다 맞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문장 연습해 보시고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Okay. 여보세요. 왜? 집에 들어가, 여기서 기다려. 기다려. 나곧 마무리할 거야.